할렐루야, 새 생명을 품는 3분 묵상 김용산 목사입니다.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각각 비유하여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는 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.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. 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까요? 우리는 흔히 알듯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들, 가지가 누구고 나무가 누구이겠습니까? 가지는 우리고 나무는 예수님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십니까? 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. 첫 번째는 세상 나무에 붙어있는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오늘 3분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? 저는 오늘 결단하기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나무에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결단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나무에 깊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. 더욱 구체적으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금요 10분 집중 기도와 또 3분 묵상과 각종 온라인 예배와 날마다 솟는 샘물과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3분 묵상을 정리하길 원합니다.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이어감으로 예수님 나무에 깊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첫 번째, 말씀과 기도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인생되게 하소서. 둘째, 세상 나무로부터는 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나무에 깊이 붙어있는 인생되게 하소서. 셋째,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게 하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. 아멘.